그러면 20만 명 중에 5만 명이 의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가 되거든요.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뭐 의사공화국도 아니고,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2,000명 발표가 되기 전에 그 시골에서 개판 동생한테 이제 올라와서 포기하고, 거기 포기하고 비급여 해라. 비급여가 답인 것 같다. 솔직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.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수 줄여야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의사수 2,000명을 늘릴 때가 아니고요, 1,000명을 줄여야 될 때예요. 지금 늘리지 말자고, 늘리지 말자고 데모를 할 때가 아닙니다. 줄이라고 해야 돼요. 네, 줄이자고 데모를 해야 됩니다. 줄이자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이제 다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테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마지막 구호 한번 세 번 하고 가겠습니다. 의대정원 1,000명 줄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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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대정원 1,000명 줄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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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대정원 1,000명 줄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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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의대는 정원은 줄여야 됩니다. 동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.